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짜양서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학자의 필독서 소학집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천선생왈 안연이 문극기 공예 지목한대 공자왈 비례물시하며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언하며 비례물동이라 하시니라. 이정전서 잡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집설 보겠습니다. 주자왈 극은 승야요 기는 위신지 사용야라 복은 받냐요 예자는 천리지 젊은야라 목은 조건야라 비례자는 기지사야라 물자는 금지지사니 신은 인심지 소이 위주이 승사 공예지 기안이라. 이천선생 정호의 동생 정의가 말했습니다. 안연이, 안연은 공자의 수제자 안연입니다. 문극기 봉례 지목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갖다가 자기의 그 사욕을 극복 하여 예로 돌아가는 그 조목, 절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은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은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은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정전서 잡저 주자의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가 아는 극은, 극이라는 것은 이긴다는 것이고, 또 기는 그 자신의 사사로운 그 욕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받냐, 돌아가는 것이고, 예라는 것은 천리의 젊음입니다. 천리의 하늘의 그 이치를 마디마디 딱 구분 지어서 알아보기 쉽게 잘라놓은 것을 젊음이지요. 목은 또 조목입니다. 비례는 예가 아니다는 것은 자신의 그 사사로운 욕심입니다. 물은, 물이라는 것은 금지하는 말이고, 이 신은, 이는 사람의 마음, 금지하는 말이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 일신을 갖다가 주제하는 것, 주제하여 주인이 되어서 그 사욕을 갖다가 이겨서 예를 회복하는, 예로 돌아가는 그 깃털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신지용야라 유호중이 응호 왜 하나니 제호 왜는 소이 양기 중야라 안연이 사사의 하니 소이 진어 성인이니 후지학 성인자는 의복음이 물실야니라 인잠이 자경하노라. 시청 언동은 개신지용이니 유심 이출자야라 비례물 시청 언동은 소위 제외이 양심야라 사는 종사야라 복은 어저야 착냐네 착냐요 응은 흉냐니 봉지 착지 심 흉지 같냐라 주자왈 유중 응에는 범은 길이 여차이요 제외 양중은 방시 설주 공부처이라. 집해 보겠습니다. 진어 성인은 진복이 급지의라. 이 네 가지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 시청 언동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는 신지용야라 몸의 작용이다.
그리고 마음에서 연유해서 외면에 그것이 응하는 것이니 외면을 갖다가 제어하는 것은 그 마음을 기르기 위한 까닭이다. 안연히 이 말에 일사자는 종사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종사하였으니 이 때문에 성인의 경지에 나아간 것이다. 후세에 그 성인을 갖다가 배우는 자들은 가슴에 그것을 갖다가 복응했다. 가슴에 지니고 잃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잠을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게 되는 것이다. 네, 증주 보겠습니다. 시청언동이지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그 몸의 작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얘가 아니면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하는 것은 그 외면을 갖다가 제재하여 마음을 기르기 그 위한 것이다. 마음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는 종사한다는 뜻이고요. 복은 지니는 것, 복은 착용한다. 지니는 것이고, 응은 가슴이니 받들어서 딱 잡아 가슴 속에 두는 것이다. 주자가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연유해서 외면에 대응한다는 것은 그 이치가 이와 같이 범연히 말한 것일 뿐이고 또 그 외면을 제어하여 마음을 기른다는 것은 공부할 부분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다. 집회 보겠습니다. 성인에 나아간다. 성인의 경지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진보하여 거기에 가깝게 미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시잠왈 심회본허하니 응물무적이라 조지유요하니 시위지척이라 폐교어전하면 기중즉천이니 제지어외하여 이안기내니라 극기봉예하면 구이성의리라 증주 심지체는 본자 허명이요 이기용적 수물이 응하야 무유행적하니 조이존지지요는 이 시위적 이이라. 개 물욕 지 폐교 접어전 하면 즉 심수지 이천 하나니 자는 비례 지시를 소위 당제야라. 성자는 종용 불면자야라. 주자왈 인지 시청 은동이 시체재선 하니 위조심지 준칙 이니라. 이 사물 잠을 지었는데요. 그 사물 네 가지 시청 언동을 하지 말라 말무자를 여서 사물 잠입니다. 그 잠 중에서 시 처음에 나오는 시 시잠에 말하기를 시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은 본래 공허하니 허비를 허자죠. 공허하니 그 사물에 응함에 흔적이 없다. 자취가 없다. 그것을 잡는 데는 또 요점이 있으니 그 보는 것을 법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물욕에 가려져서 가리움이 눈앞에서
교차하면 그 마음이 그 물욕으로 옮겨 가니 그 바깥의 것을 제재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안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자기의 그 사욕을 갖다가 자기의 사욕을 이겨서 극복해서 예로 회복하여 예로 돌아가서 오래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성실해질 것입니다. 네, 주석 보겠습니다. 정준해요. 심지체, 그 마음의 본체는 본래는 그 공허하고 또 밝으며 또그 작용은 사물에 따라서 응하여 그 행체와 자취가 없어지는 것이니 마음을 갖다가 잘 잡아서 보존을 하는 그 요점은 그 보는 것을 법칙으로 삼았을 뿐이다. 이는 한정사지요. 그리고 물욕의 물욕의 가리움이 눈앞에서 교차를 합니다. 교차하면 그 마음이 그것을 물욕에 따라서 옮겨가게 되니 이것이 얘가 아니면은 얘가 아닌 것을 보는 일을 갖다가 그런 일을 제재해야 마땅히 제재해야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성실하다고는 성은 자연스럽고 억지로 하지 않는 힘쓰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주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중에 보는 것이 가장 그 앞에 있으니, 가장 앞에 시청 언동이라고 했지, 가장 앞에 있으니, 이는, 보는 것이 마음을 갖다 잡는 그 준칙,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청잠왈 인유병인은 보노 천성이엄마는 지유물화하야 수망 기정하나니 탁피 성각은 지지유정이라. 한사 존성하며 비례 물청하나니 하나니라. 정주입니다. 성은 즉 이하로 인지병인은 내 득어 천지정의하니 정비례하면 즉 심지지위 물소인유하야 여지 구하이 정리 수망의라. 유피성각지인은 타견 자립하여 지기 소당지하여 이지우유정향이라. 고로 능방한기사 망어외하고 이종기실리은혜하야 자연비례물청야하나니라.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청잠이지요. 기청잠입니다. 청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천성에 근본한 것이다. 이 병인은 본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천성에 근본한 것이지만 그 지각 알아서 깨닫는 것이 외물에 그 유혹되어 변화해서 마침내는 그 올바름을 갖다 잃게 되는 것이다. 근데 탁월한 저 이제 성각자들, 저 선인들이나 성인들은, 행인들은 그가 머물 곳, 그칠 때를 갖다가 알아서 일정한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함을 갖다가 막고
막을 한자입니다. 한가할 한자인데 여기서 막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진실, 그 성실함을 보존하여, 보존하여 예가 아니면은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네, 중주 보겠습니다. 성은 이치이네요. 바로 즉 이치이다. 사람이 그 지닌 병이는 본성은 바로 하늘에서 얻은 올바른 그 이치이니 얘가 아니면은 얘가 아닌데도 그것을 들으면은 마음의 지각이 외물의 그 유혹이 되어서 외물의 유혹이 되어 그 이제 이끌려가서 그와 더불어 그 함께 변화합니다. 변화하여 그 올바른 이치가 마침내 그 상실하게 잃게 된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저 성각자들, 성인 현인들은 성각자는 그것을 타연히 스스로 자립하여 마땅히 그 그칠 때를 갖다가 알아서 뜻이 그 일정한 방향을 갖다가 정했네요. 뜻을 일정한 방향을 정해 가지고 그러므로 사악한 그 것을 거짓 사악하고 망령된 것, 그 거짓됨을 외면해서 막아서 막고 그리고 그 실제의 그 이치를 내면에 보존하여 자연히 얘가 아니면은 듣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언잠왈 인심지동이 인어 이 선하나니 밝음 조망이라사 내사 증존하나니라. 신시 축이라 흥융 출호하나니 길흉 영욕이 유기소소이니라. 상이 즉 단이요 상번 즉지하며 이사물 오하고 출패래 위하나니 위법 불도하야 흠제 혼사하라. 선은 포야라 인심이 유동어 내면은 인언이 선어 외하나니 사위 언자는 심지성야라. 바른야라 은불번조적 심안정하고 은불망탄적 심전일이라. 신은 항야라 축이는 유언이니 설견범노공시 아니라 융은 병야요 혼은 선야라. 위언능 흥융추로하고 차소 기흉 영욕야라. 상의 경역 경이 즉 망탐하고 상의 본다 즉 진비지리하며 기방사적 오인하고 출자 역증 내자 위하니 사자는 은지병야라. 기언잠입니다. 세 번째 기언잠의 왈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 움직임은 말로 인해서 퍼지니 그것을 발언함에 있어서 조급하고 또 망령된 것, 그 거짓됨을 갖다가 금해야 마음이 속마음이 안정되고 전일해지는 것입니다. 신자 하물며 신은 더구나 그 말은 추기가 있어. 추기라서 추는 지돌이 추자. 그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우리 진주 말로는 돌쪽이라고 그러죠. 돌쪽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딱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 축이가 되어서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우호를 갖다가 내기도 하니 길흉과 그 영욕은 뭐 알이 그 말로 인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말을 갖다가 너무 또 쉽게 하는데도 흠이 이상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허탄해지고 또 말을 갖다 너무 번거롭게 많이 하는데도 또 흠이 있으면은 그것이 지리해집니다. 근데 내가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면은 그 남이 거스르고 또 가는 말이 어긋나면 오는 말이 또 어긋나니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속담도 있죠. 그래서 그 법도가 아니면은 말하지 말고 이 길도자는 말할 도자입니다. 말하지 말아서 훈계하는 말을 훈사지요. 이게 공경할 점제는 공경하다는 뜻이죠. 훈사, 훈계하는 말을 공경하라. 네, 증주가 빠졌는데 이게 증주입니다. 은사 하라고 여기 선부터가 증주입니다. 선은 이제 베풀 선자 퍼진다는 선, 별포자지요. 포와 같은 것이니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움직인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말로 인하여 밖으로 퍼지게 되니, 그것을 소위 이른바,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가 된 것이다. 발은 필발자 한 것이고, 또, 급하지 않으면, 말이 번다 하고, 조급하지 않는다면은 그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말이 망령되고 그것도 허탄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전일해지는 것입니다. 신은 하물며 항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항자이고요. 그 축이는 말을 비유한 것인데, 그 법로공의 시에 그 내용이 보입니다. 융은 뱅기고, 또 전쟁입니다. 그리고 호는 우호하다, 선하다, 하는 것이니, 말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호를 갖다가 내며, 또한 그 또한 길흉과 영욕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갖다가 가볍고 쉽게 하는데도 흠이 있으면은 그것이 거짓되고 망령 되는 것이며 허탄하게 되는 것이며 말을 갖다가 번거롭게 하고 많이 하는데도 배에 흠이 있으면은 그것이 지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함부로 하면 남에게 거스르게 되고, 가는 말이 거스르게 되지만은 오는 말이 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니 이네 가지는 말의 병통이다. 기동잠왈 처리는 직이하야 성지의사하고 지사는 역행이라 수지의위하나니 순리 즉 유요 종욕 유위니 조차 극념하야 전극 자지하라
수비어 성하면 성현동귀하리라. 증주 사자는 동어심냐니 유지기지철이니 능성지요. 위자는 동어심냐니 유려행지지사능수지라. 이자수불동이나 연계술리즉 안유하고 종역즉 위험냐라. 집회 주자왈 정자지잠이 왈명 시절하니 학자 우의 심완하니라. 네, 그 사물잠 사잠 중에서 이제 시청언동 요게 네 번째 잠이 되겠습니다. 그 동잠에 말하기를 철인 밝을 철자 맹철한 사람은 그 이제 기미를 갖다가 알아 생각을 갖다가 생각을 성실히 하고 또 뜻 있는 그 선비는 그 행실에 힘써서 힘쓸 여자입니다. 힘쓸서 그 행위를 갖다가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를 갖다가 따르면은 여유가 있고 욕심을 따르면은 위험이 있다. 위태로우니 그 조차는 잠깐 다급하다 이때입니다. 다급할 때도 그 생각하여 잘 생각하여서 전전긍긍을 줄여서 정긍입니다. 두려워하고 또 조심하여 그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 습관이 이 천성과 함께 이루어지면은 딱 성현과 성인과 현인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니라. 증주 보겠습니다. 사자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움직여 나오는 것이니 그 기미를 아는 그 철인 명철한 사람만이 그 생각을 갖다가 그 생각을 성실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행위라는 것은 행위는 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 행동 몸에서 행동하는 것이니 그 행실에 힘쓰는 그 뜻이 있는 선비만이 그 행위를 갖다가 능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록 같지는 않으나 비록 다르나 모두 그 도리를 갖다가 따르게 되면 편안하고 넉넉하며 또 욕심을 따르게 되면은 위험한 것입니다. 주자가 했습니다. 정자의 이 잠은 사잠은 네 잠은 정자의 네 잠은 발명한 것이 그것을 갖다가 밝힌 것이 매우 친절하니 배우는 자는 더욱더 깊이 완미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